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한국식품과학회 총회 학술대회에서 동북아 발효식품의 기원에 대한 저희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신 신동화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학회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식품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음식 역사에 대해서 오랜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음식 문화와 다른 한국 음식 문화의 특성과 기원을 찾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그동안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 우리의 식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로 일본이나 중국의 문헌에 의존하여 우리의 식문화를 서술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본 한국 음식의 역사를 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역사 기록 이전에 고고학 자료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고학 연구는 유럽보다는 100년 이상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반세기가 뒤늦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그동안 눈부신 연구 업적을 이루어 식민사관에서 금속 병영기로 얼버무렸던 우리의 고대사를 30만 년 이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로 확장했으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많은 유적들을 발굴했습니다. 저는 이들 고고학 자료를 식품학자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사인 음식의 역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 의해 지난 천년 동안 왜곡되고 잃어버린 우리의 고대사를 복원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지질연대 제4기 홍적세가 시작되는 2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네 번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구석기 시대를 살아오며 진화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제1빙하기인 킨츠 빙하기에 이어 이미 호모 에렉투스의 존재 흔적이 있으며 민들기와 리스기에도 여러 구석기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제4빙하기 비름기에는 세 번의 간빙기가 있었으며 우리는 1만 년 전에 시작된 비룸의 네 번째 빙하기의 후빙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석기 농업이 시작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농업 이전에 4, 5천년간 해변의 채집인으로 토기를 만들어 생활하는 원시 토기 문화 시대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 기원전 3천년경부터 고조선을 비롯한 중국의 요순 등 부족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비룸 제4빙기인 1만 6천년 전의 동북아시아 지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크게 내려감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져 황해는 육지로 드러나고 한반도 서해안은 중국 대륙과 붙어 있게 됩니다. 동해는 일본 열도에 둘러싸인 큰 호수로 존재하며 대한해협은 서로 건너다 볼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기원전 6천년경부터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서 기원전 5천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섭씨 2도 높아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20 내지 25m 상승하는 시대가 됩니다. 기원전 2500년에 다시 추위가 닥쳐와 추운 시대가 되었다가 기원 전후부터 현재의 기원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이에 위치한
원시 토기 문화 시대 프리미티브 파터리 에이지의 식품사적 중요성과 한반도와 한국인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조개 무덤은 164개소에 달하며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서포항 유적을 비롯해 동북지방에 18개소, 서북지방에는 신암리 유적을 비롯하여 9개소, 서해안 중부지방에는 서울의 암서동 유적을 비롯하여 38개소, 그리고 나머지 99개소의 조개 무덤이 남해안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통영의 상로대도, 부산의 동삼동 등 신석기 이른 시기에 조개 무덤에서 토기를 비롯한 골각기, 새석기, 동물뼈 등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일본 경도대학의 교환교수로 가있으면서 우리나라 고대사와 고고학 발굴 유적에 대한 보고서를 크게 섭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두 편의 연구 논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구석기 시대 식생활 환경과 동북아시아 원시 토기 문화 시대의 특징과 식품사적 중요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논문에서는 원시 토기의 발생에 대한 기술사적 고찰과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기원에 관한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원시 토기 문화의 발생에 대한 기술사적 고찰은 첫째로 토기를 만들게 한 환경적 요인, 둘째 토기의 사용과 관계되는 기술적 발달, 그리고 토기의 형태와 용도에 관한 분석적 고찰이었습니다.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를 지도에 찍어보면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통해 남만주에서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입니다. 한반도는 추운 겨울에는 동물들이 따뜻한 일본 열도까지 내려오고 여름에는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이를 따라 사냥하는 사람들의 이동 통로, 즉 랜드 브릿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해협은 이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을 것이며 자연히 대한해협 양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앞에서 본 빙하기의 동북아 지형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변에서 채집할 수 있는 수산물을 주로 먹게 되는데 어패류는 육지 동물과는 달리 쉽게 변패되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들 수산물을 보존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수산물을 끓여서 보존하는 토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한해협연안, 즉 한반도 동남해안과 일본 큐슈 북서해안에는 원시 토기가 여러 곳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의 후쿠이 동굴과 가마쿠레이와 유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가 발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로대도 유적과 동삼동 유적에서도 같은 시대의 토기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들 발굴 유적의 연대를 대한해협연안, 한반도 서북지역과 여동만주, 한반도 동북지역과 연해주, 한반도 중부지역, 그리고 중국 유적과 비교해 보면 기원전 1만 년 전에 일본 후쿠이 동굴과 가마쿠레이와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가 가장 오랜 것이고 기원전 8000년경은 통영의 상로대도와 중국의 팽두산 유적, 기원전 6000년 이전은 부산 동삼동 유적, 서북 청오리 유적, 동북 석포항 유적, 중국의 펠라강 유적 등이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이 되면 서울 암서동 유적까지 한반도 전역에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숙정 교수의 상노대독 유적에 대한 발굴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원시 토기의 연대별 제작 방식과 특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원전 6000년보다 훨씬 이전인 제10층에는 토기의 흔적은 있으나 토양이 대부분 하는데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부스러기로 발굴되며 기원전 6000년에 가까운 제9층부터 형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토기의 재료인 점토의 구성과 성형 방법, 마무리 방법, 굽기 온도, 수분 흡수율, 토기의 색깔, 형태와 무늬 등을 연대별로 비교해 보면 초기 원시 토기는 노지에서 섭씨 7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구웠으며 무문 토기가 주로 발견됩니다. 기원전 5000년이 되면 윤기문 토기들이 발견되며 기원전 4000년에는 토기 제작법의 큰 발전이 감지되어 점토에 조개가루를 섞어 수분 흡수율을 크게 낮추고 굽기 온도도 700도에 달해 원시 형태의 토기 가마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양이 들어가는 줄문 토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의 분석적 연구에서 밝혀지는 기술의 발전 방향은 더 단단하게, 수분 흡수율을 낮게, 열에 강하게, 그리고 더 크게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토기 형태와 용도에 따른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뚝배기, 발효용으로 사용하는 항아리, 그리고 식량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큰 도구로 구분됩니다. 원시 토기의 발명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식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이 있는 젖은 음식을 담아 끓일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고기나 음식을 꼬챙이에 꽂아 구워먹는 로스팅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였으나 대한해협연안에서는 신석기 이른 시기부터 토기에 음식을 끓여먹는 끓임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토기의 바닷물을 담고 해산물과 채소, 뿌리, 종실 등을 넣어 끓이면 찌개가 됩니다. 이 끓인 문화는 지금도 부글부글 끓는 뚝배기를 밥상 위에 올려놓고 먹는 한국인의 유별난 음식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토기에 넣고 끓이면 그릇 주변에 소금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며 이로써 해수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닷소금은 신석기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에 젖은 음식을 담아놓으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부패하게 되고 이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6000년경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효 기술이 성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대한해협연안에서 신석기 이런 시기에 곡물을 이용한 양조 기술과 누룩의 발명, 채소를 이용한 김치 발효 기술, 그리고 수산물을 이용한 젓갈 식혜 발효 기술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양조 기술은 과실이나 젖은 곡물, 전분질 구근류를 토기에 담아두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특히 토기에 담아둔 곡물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이 중에 라이조푸스균 같은 생전분 분해균에 의해 당분이 만들어지면
주변의 효모, 사크로마이세스 세르비제에 의해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알코올 발효된 것은 향미가 좋고 먹어보면 기분이 좋아져 자꾸 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기술을 비법으로 간직하고 발전시켰을 것이며, 알코올 발효에 좋은 곡물, 예를 들어 쌀이나 기장이나 수수 등은 귀한 재료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채소를 수확해 식염 농도가 3%인 바닷물이 담긴 항아리에 넣어두면 3, 4일 안에 류코노스톰 메센트로이더스가 우점종이 되어 생육하며 이종 유기산 발효가 일어나 pH가 4.5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이 생육하여 pH 3.0 이하로 내려가며 부패균이나 유해균이 생육할 수 없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소를 현기성 발효시킨 강한 신맛의 엔시리진 정물과는 다른 한반도 특유의 염장 유산균 식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변가의 채집인으로서 대한해협 원시토기 문화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빨리 상해버리는 해산물을 어떻게 저장하는가일 것입니다. 신석기 이른 시기에 바닷물에서 소금 만드는 법을 터득하였다면 분명 이를 어패류의 염장에 사용하였을 것이며, 소금이 없더라도 산발효시킨 채소조림을 어패류와 혼합하면 pH가 4.5 수준으로 내려가 유해균의 생육이 저해되고 식혜와 같은 반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패류의 염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장의 소화 효소에 의한 자기 소화는 강한 냄새와 맛을 내어 거친 음식을 먹는 신석기인들에게 좋은 조미식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콩의 발효는 양조기술이나 김치 젓갈 발효기술이 개발된 기원전 6000년대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콩은 남만주의 한반도에 살던 동이족에 의해 기원전 2000년경에 처음 재배되고 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냥 날골로 먹으면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콩을 물에 끓임으로써 트립신 이니비터를 불활성화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는 발효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삶은 콩에 곰팡이가 자란 것을 소금과 버무려 놓으면 육장과 비슷한 조미식품이 된다는 것을 일찍 터득하였을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콩은 제나라 환공이 기원전 623년에 산흉을 정벌하고 콩씨를 중국에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원전 200년대의 한나라 시대에 쓰여진 급지편에는 매주 시가 처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콩의 발효는 콩이 식용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고문헌에서 시인은 외국에서 전래된 것이며 발해의 특산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교수는 콩 발효식품을 시로 표시하되 산국 말장으로 표시되는 병국, 콩과 다른 곡물을 섞어 발효하는 장으로 구분하고 모든 경우에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전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고문헌에 기술된 발효식품으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쓰여진 식용의 요주천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기원전 2000년대에 있었던 요 나라에 수리천종이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기원전 6000년경에 대한해협에서 개발된
양조 기술이 4000년이 지난 요나라에서, 즉 동북아시아 전체에 널리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원시 토기문화 시대의 양조 기술 개발이 시간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쓰여진 주례에 장과 시가 언급되는데, 이때 장은 육장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문헌에 기록된 발효식품의 언급은 실제로 만들어진 시기보다 수천 년 후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장 문화를 시작한 민족은 동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전에는 이자를 오랑캐라고 잘못 적고 있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이는 큰대, 활궁, 사람인의 합성어라 하여 동이족은 동방의 큰 활을 쓰는 민족, 즉 Eastern Archers Tribe입니다. 주변국을 폄하하는 중국인들이 후대에 와서 이를 오랑캐로 번역한 것입니다. 동이족은 동북아 국가 형성기의 엘리트 그룹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선도한 민족입니다. 중국의 많은 고전에서 동이족이 한족보다 앞선 섬진 민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한서 총론 서문에는 이야기 항지편에서 말하기를 동방을 가리켜 이라 하는데 뿌리를 뜻하며, 성품이 어지러서 살리기를 좋아하고, 만물이 땅에서 뿌리받고 태어나며 천성이 유순하여 도로서 다스리며 마침내 군자불사, 즉 신선의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공자도 논어에서 구이 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이족은 고조선을 일으킨 민족으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문화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이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만주와 요동반도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시 토기 문화의 영양 인류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토기의 발명으로 그림 문화를 시작하였으며, 바닷소금의 제조 기술과 발효 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의 식품 저장 기술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찌개 문화를 통해 영양 개선과 식품위생 상태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동이족은 인구가 늘고 체력이 뛰어나 동북아 국가 형성기를 주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 문명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전래되었는데, 특히 일본에는 3, 4세기경에 우리의 술, 또 7세기에는 장 등 음식 문화가 대거 전래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동아시아의 음식 문화를 두장 문화권과 어장 문화권으로 구분합니다. 한반도는 이들 두 가지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동아시아 발효 문화의 기원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원시 토기 문화는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 5천여 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해온 문화 형태로, 석기 문화나 농경 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 단계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편년에 원시 토기 문화 시대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아이포스트 세계식품 과학기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발효 기술에 대한 Fermentation Technology in Korea 책을 써서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을 대부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500여 권을 그때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식품 과학자들에게 전부 기증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북아 발효식품의 역사와 한국 음식의 역사 문화 특색이라는 챕터를 스프링거와 CRC 프레스에서 발행한 단행본의 제1챕터로 게재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할리면 석학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에 한국음식의 역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한 다이애나 에반스 씨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 중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